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 너무나 참혹했던 그날, 하마스는 1,200여 명을 학살하고 250여 명을 납치했습니다. 처형식 총살, 고문, 강간, 산채로 불태워진 참상들이 발견된 수백 구의 시신들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블랙샤밧이라 불리는 10월 7일은 홀로코스트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해된 날로 기록됐습니다. 민간인에게 행해진 대량 학살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곧바로 전쟁을 선포했고, 이스라엘군은 2005년에 철수한 가자지구로 진군했습니다. 전쟁 시작 49일 만에 임시휴전 및 인질협상이 타결됐지만, 그동안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휘관 200여 명과 테러리스트 4천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휴전 첫날, 인질들이 합의대로 풀려날지에 모든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테라비브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인질 석방 첫날 오전 7시부터 휴전은 한 상태고요. 지금 인질 가족들의 헤드쿼터가 있는 테라비브 사무실로 이동 중입니다. 이스라엘 정부 공보실에서 마련한 미디어 센터에서 이집트 라파 국경 및 인질들이 이송될 이스라엘 병원 영상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풀려날 인질들을 위해 하루 전날부터 라파 국경에 구급차를 인질수에 맞춰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인질이 풀려나는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사이 대형 모니터에 구급차의 모습이 잡힙니다. 하마스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태국 노동자 12명이 적십자사의 차량을 통해 라파 국경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뒤이어 이스라엘 인질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린이 4명과 여성 9명이 이집트 라파 국경에서 적십자사를 통해 이스라엘군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 오페르 감옥에 대기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도 석방됐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오늘 여전히 가자지구에 잡혀있는 30명이 넘는 아이들과 180명이 넘는 인질들의 생사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 첫날 총 24명의 인질이 풀려났습니다. 앞으로 휴전이 사흘간 남았지만 그 이후에도 모든 인질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테라비브에서 KRM 뉴스 명영주였습니다.